안녕하세요. 동탄호수공원 라커멍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장 권장 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와. 부원장님,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오픈한 지 단 2개월 만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매출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비결을 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미용실들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레드오션이라서 일단은 이벤트를 했을 때는 고객들이 한 번만 방문을 하고 혜택을 누리고 이제 재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고객님들이 적어도 여러 번의 시술을 경험을 거쳐야 이 고객이 디자인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재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드림으로써 일단 정액권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정액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선생님들에게도 충분한 혜택과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께도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액권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많이 그렇게 고객님들께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 그럼 많은 매장들이 네. 오픈 초기에 이제 직원들, 구성원들이 굉장히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함께 협업해서 근무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인원들이 들쑥 날쑥 이렇게 좀 정착을 하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리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대표님이랑 오픈 전부터 이렇게 구성원 팀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성원 간에 큰 문제나 갈등은 없었습니다. 직원들 간의 단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직원들 간의 팀워크는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저희 매장은 이제 단체보다는 개인의 시간을 좀 더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이제 전체적인 단합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시간이나 이런 활동을 조금 더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장과 자기 개발은 예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롤플레잉과 아침 조회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주 1회를 하는 대신에 조금 더 그때만큼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 월 1회 이제 외부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날 이제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동탄 호수공원점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라커멍이라는 상권 자체가 조금 특별한 점인 것 같고요. 이제 주변이 모두가 이제 주거 상권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방문하신 고객님들이 많아서 라커멍이랑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는 뭔가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라커멍 안에 이제 쿠폰을 숨겨놓고 그거를 찾아보시면은 주렁주렁 티켓을 저희가 증정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액권 이벤트로 해서 티켓 드신 시 이제 정액권을 이제 금액에 맞춰서 이제 개수로 해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겠네요. 네.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재방문 고객이 굉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재방문 고객이 네. 많을 수밖에 없는 부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장기 근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근무를 장기간 동안 하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일단 고객들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불편하셨던 부분 아니면 사소한 사생활까지 다 이렇게 항상 메모를 하고 숙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학생이나 어린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좀 모든 에너지를 쏟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탈이 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제 손님이 됨으로써 이제 가족 모두가 제게 손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니어 손님분들에게 좀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네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원장님 혹시 미용하신 경력이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한 12년 정도? 오, 12년 차 되셨으면 네. 그래도 강산이 한 번은 바뀌었는데 네. 혹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지나고 나서 일단 파트너 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더 성장했을 때나 아니면 멀리서 오랫동안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조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멀리서 오셨다면 도대체 네. 얼마나 멀리서 오신 고객님일까요? 오래된 고객님 중에서는 한 8년 정도 오시고 계시는 고객님도 계신데 현재는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항상 매달 SRT를 타고 찾아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시술을 받던 고객님들 중에서는 이제 성인이 되셔서 찾아오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리 부원장님의 찐팬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아,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 미용봉사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공사가 다망한 와중에도 미용봉사까지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미용봉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6년도부터 일단은 봉사는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커트 연습이나 이제 같이 성장하고 있던 파트너 친구들 때문에 이제 봉사를 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매달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가 자폐학교 이렇게 해서 회사 자체에 대해서 매달 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커트 봉사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 좀 뿌듯함이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매달 빠지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동탄호수공원점 식구들과 그리고 부원장님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와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필요한 거는 처음과 같은 열정. 그러니까 오픈 때 같이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하며 이제 모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필요로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관리자들이 먼저 수선수범해서 일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 한 분 한 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소개 고객을 조금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존의 고객님들께도 신경을 쓰고 그런 신뢰가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동탄호수공원점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매장의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약간 영상편지처럼 이렇게 앞에 보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분히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 방에 신경을 쓰고 소개 고객에 신경을 쓴다면 1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당연히 발전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네. 네, 화면 보시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